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61회가 됩니다. 그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이 주어져 있고 절대 압력은 얼마가 되는가? 절대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76 대기압이 뭡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나타내면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38cmHg, 진공압력이죠. 그죠? 38cmHg를 뭘로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나타내면 표준 대기압에서 76cmHg는 얼마가 됩니까?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이렇게 정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52가 나온다. 그죠? 0.52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수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수구는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50cm 이상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50cm가 아니라 30cm 이상의 크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집수관은 직경이 80회 이상으로 하고 집수구의 바닥에 고정한다. 이 말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번 문제는 집수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산기체를 등온평창시켰다. 그죠? 여기에서 한 2는 어떻게 되는가? 뉴턴 곱하기 메다 단위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W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P1, V1, P1, V1, ln V1분의 V2, 이렇게 됩니까? V1분의 V2. 자, P1이 우리가 80kPa, 그죠? 80kPa, 80kPa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곱하기 V가 0.37. 자, 곱하기 ln, 여기에서 단위를 볼까요? 그죠? 0.37 세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뉴턴 곱하기 메다, 킬로파스칼 이 단위는, 그죠? 1킬로파스칼이라고 하면 1킬로 뉴턴 퍼 메다 제곱, 이 단위하고 똑같죠, 이거. 1킬로파스칼은 뉴턴 퍼 메다 제곱하고 같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메다,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메다만 남죠. 메다하고 킬로 뉴턴. 그러니까 이 킬로뉴턴을 1킬로뉴턴은 1000뉴턴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뉴턴 곱하기 메다만 지금 현재로 남습니다. 맞죠? 자, 곱하기 ln 최적이 2.5배로 평창했다. 1분의 2.5. 1분의 2.5.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남는 단위가 뉴턴 곱하기 메다만 남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은 2.71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온다. 자, 그러면 등온 평창시킬 때 우리가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냉매의 구비 조건, 부식성이 없을 것, 윤활 위에 용해되지 아니할 것, 전기 및 액체의 점성이 적을 것, 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없을 것. 답은 4번입니다. 상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저장 탱크 내용적 제한입니다. 내용적 제한. 가연성 가스인 경우에는 18,000리터 이하로 해야 되겠고, 독성 가스인 경우에는 12,000리터 이하. 가연성 가스 중에서 LPG는 제외, 독성 가스 중에서 암모니아는 제외.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연성 가스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가연성 가스는 18,000리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가스 제조 냉동 제조 시설입니다. 냉동 제조 시설에서 내압시험 압력하고 기밀시험 압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압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5배. 내압시험에 사용하는 압력계 문자판의 크기는 75mm 이상. 최고 능금은 내압시험 압력의 1.5배 이상에서 2배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기밀시험 압력은 상위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기밀시험 압력은
냉동 제조 시설에서는 설계 압력 이상으로 합니다. 설계 압력 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래페 반응 장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래페 반응 장치 구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래페 반응 장치에 해당되는 것이 비닐화, 에틴일화, 환중합, 니트릴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래페 반응 장치의 구분은 비닐화, 에틴일화, 환중합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LPG 공급 시 강제 기화기를 사용할 경우 특징. 설치 장소가 많이 필요하다. 강제 기화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 장소가 적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공급가스 조성이 일정하다. 한냉시에도 충분히 기화시킬 수 있다. 인건비, 설비비가 적게 든다. 그 다음에 한냉시에도, 그죠? 공급가스 조성이 기화량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공급가스 조성이 일정하다. 한냉시에도 충분히 기화시킬 수 있다. 기화량을 가감할 수 있다. 설비비 인건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